먼저 하창원 본부장부터 하겠습니다. NHN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뭐 NHN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말씀해주신 NFT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시세 자체는 1차적으로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NFT 관련된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본업이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타났는데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부터 이런 고포류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매출도 전분기 대비 뭐 이제 12% 이상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그리고 1분기가 게임의 또 성수기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좀 붙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이제 결제 관련된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NFT 쪽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부분들을 좀 판매하고 또 현금으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이런 결제 관련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유리한 위치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82%까지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잘 나와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트리랑 이제 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NFT 쪽에서 위메이드가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게임이 또 두 개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이면 게임, 지금 뭐 이런 모멘텀이면 모멘텀, 실적이면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또 위치 같은 경우도 좀 아래 꼬리가 오늘 게임주들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다시 좀 양전환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89,000원에서 92,000원까지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주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오일선과의 그런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5,000원인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11만원 그리고 115,000원대에 목표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 83,500원인데 그 이전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는 이 양봉 캔들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본업이 튼튼하고 또 게임에 대한 매출의 앞으로의 성장성 여러 가지 보셔서 10만 5천 원까지 좀 내다봤는데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명수 PB님 다음 주 시장 월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사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시장에 메타버스나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는 OLED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을 가져가 봤는데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도 영업이익 163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더 실적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표현되는 OLED 이쪽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소재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의 전환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다 이런 부각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의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특히 또 하나 덕산네오룩스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에도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까지도 흥행을 하게 되면서 덕산네오룩스가 이번 3분기 실적을 개선에 기여할 거고 나아가 4분기에도 충분히 좋을 수 있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제 OLED를 제공하다 보니까 덕산네오룩스의 이제 기술력이 여기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존의 발광 소재뿐만 아니라 비발광 소재도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PDL이라고 표현되는 비발광 소재까지도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걸 3분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게 되면서 갤럭시 그 폴드3에 이게 많이 적용이 되고 내년 초에 갤럭시 S22에도 적용이 된다면 덕산네오룩스의 실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L7 또는 L8 라인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LCD 라인에서 OLED 패널 전환 계획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덕산네오룩스를 비롯한 이런 소재 기업들 중에도 분명히 소재 수요가 굉장히 촉진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굉장히 기여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OLED 시장 더 커질 수 있고 덕산네오룩스가 그 중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OLED 패널 시장이 지난 9월에 좀 정점을 찍고 좀 많이 빠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5만 5천 원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한 6% 정도 급등을 보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보다 조금 조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 매수가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조금 미만인 1차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그 아래 5만 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덕산네오룩스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신중을 하시면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좋은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덕산네오룩스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조정이 받는다면 접근해 보시는 것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NHN까지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